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는 각질 제거 방법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올려뒀던 클리오 쿠션 리뷰 영상에 요즘에도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이제 각질 때문에 고민이다, 아니면 각질 제거 평소에 어떻게 하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다 남겨드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아예 영상으로 찍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은 각질 제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각질 제거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있고, 제가 쓰는 제품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한 얘기랑 제가 하는 각질 제거 방법이랑 루틴 같은 거 해서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요거 스트라이덱스 센서티브라는 패드 제품이에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사실 이미 엄청 유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진짜 엄청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사실 이제는 몇 통째 쓰고 있는 건지 셀 수도 없을 정도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진짜 많이 추천하기도 했고, 제가 댓글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제품도 바로 이 제품이에요. 얘는 알코올 프리 제품이라서 평소에 알코올에 민감하셨던 분들도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근데 주성분이 살리실산이기 때문에 살리실산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사용하시는데 좀 주의가 필요해요. 이 살리실산은 각질 용해제인데, 이제 여드름이나 비듬, 건선 치료 같은 데에도 쓰이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각질을 정돈해주는 효과도 있지만, 특히 이렇게 뾰루지가 올라올락 말랑할 때딱 사용을 하면은 효과가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얘는 세안 후에 토너 단계에서 토너 대신에 그냥 패드 한장 꺼내서 얼굴 전체를 닦아내면 되는,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편한 제품이고, 저는 주로 저녁에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닦아내면 하얀 거품 같은 게 생기는데, 그거를 따로 씻어내거나 하지 않고 그냥 두드리거나 말려가지고 흡수를 시키면 돼요. 얘는 각질을 완벽하게 제거해준다기보다는 그냥 각질을 좀 정돈해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사용한다고 해서 각질이 완벽히 막 깨끗하게 없어지지는 않는데, 꾸준히 사용을 하다 보면 각질이 쌓이는 속도가 조금 늦춰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아까 이거 뾰루지 날랑말랑할 때 사용하면 정말 좋다고 했는데, 제가 한동안 등에 뾰루지가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는 진짜 아직도 모르겠는데, 뾰루지가 진짜 많이 났었어요. 그때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바디로션도 발라보고, 뭐 토너도 다른 거 발라보고, 바디워시도 다 바꿔보고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한달 정도 뾰루지 때문에 진짜 고생을 하다가, 이거를 등에 사용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샤워하고 나서 이거 패드 한장 꺼내서 매일매일 등을 한 번씩 다 닦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한 5일 만에 뾰루지가 올라와 있던 게싹다 가라앉더라고요. 얼굴 뾰루지 났을 때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얼굴은 몸보다는 피부가 좀더 얇다 보니까 매일 사용하기보다는 뾰루지가 난다 싶으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사용을 하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는 메인 각질 제거제는 아니고 그냥 부가적으로 꾸준히 쓰고 있는 그런 패드고, 저는 90ml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처음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55ml짜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구매를 해서 먼저 써보고, 잘 맞으면 용량이 큰 걸로 바꾸고, 뭐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제품은 클렌저인데, 바로 이거. 미구하라의 데드스킨 퍼펙트 클렌저라는 제품이에요. 얘가 이제 제가 사용하는 메인 각질 제거제이고, 주 3회 정도 쓰라고 써있는데, 저는 스트라이덱스랑 같이 병행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쓰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스크럽도 써보고 필링젤도 써봤는데,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이 되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조금 쓰다가 말았고, 최근까지만 해도 필링젤을 좀 오래 썼었는데, 이게 쓰다 보면 약간 피부가 당기고 사용 후에 피부가 많이 건조한 게 느껴질 때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제품이 이거예요. 이거는 1차 세안을 한 후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500원 동전 크기 정도로 펌핑을 해서 한 1분 정도 롤링하면서 마사지를 한 다음에 미온수로 헹궈주면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1분 정도 롤링하면서 마사지를 하다 보면은 거품이 좀 생기는데, 그 거품이 다 사라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씻어내면은 각질 제거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이 제품을 이제 메인 각질 제거제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내가 pH 6.0의 약산성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용하고 나서도 얼굴이 당기거나 빳빳해지는 게 전혀 없고 알갱이가 전혀 없고 굉장히 묽은 제형이라서 사용하는 중간에도 피부에 자극이 없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안하고 나서 피부가 오히려 뽀득뽀득해지면 피부에 더안 좋은 거인 거 아시죠? 얘는 쓰고 나서도 피부가 그렇게 막 뽀득뽀득 해지거나 이렇게 좀 빳빳해지거나 하는 건 전혀 없는데 굉장히 사용감이 상쾌해가지고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각질 제거 효과가 확실히 아까 스트라이덱스 패드 타입보다는 얘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얘로 각질 제거를 하고 나머지 한 번, 두번 정도는 요 스트라이덱스 패드를 사용을 해서 피부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약간 스페셜 케어 같은 느낌으로 쓰고 있는 건데 바로 요거 해면 스펀지예요. 저는 이거 알티아 올가닉스에서 보내주신 요런 굉장히 내추럴하게 생긴 해면 스펀지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올리브영에서도 팔고 뭐 화장품 가게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해면 스펀지가 제가 사용하는 이런 노란 애도 있고 왜 에스테틱 같은 데 가면은 쓰고 있는 요런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애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노란 애가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애들은 물에 적셔도 약간 이 표면에 까칠까칠한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징그럽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한 해면 스펀지는 물에 적시면은 정말 부드럽고 자극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두 종류 다 사용법은 똑같아요. 얘네가 물에 적시면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이거를 이제 세안할 때 얼굴에 폼클렌징을 얹은 상태에서 물 먹인 해면 스펀지로 슥슥 문지르면서 세안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 스펀지에 있는 거품기를 여러 번 헹궈가지고 다뺀 다음에 그냥 집게에 이렇게 걸어서 말리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얼굴 전체 각질을 정돈해주는 효과도 있고 특히 코에 이렇게 올라온 블랙헤드들을 매끈하게 정돈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얘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제품들처럼 부드럽고 자극이 없어서 사용하는 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보관하는 방법은 사실 저는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런데 아무데나 이렇게 매달아놔요. 햇빛이 바로 쬐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그리고 가끔은 이제 햇빛에다가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말려가지고 소독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해면 스펀지는 관리만 뭐 나름 잘 해주면 굉장히 오래 쓸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 구매를 해놓으면은 오랫동안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도 오늘 여기까지예요.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각질 제거 루틴, 뭐 다른 피부 관리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